네, 축가 듣고 왔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을 확실하게 잇는 방법. 4797님이 어쩔 수 없어요.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지. 안 되는 거 알고 포기합니다. 선물도 줘보고 답장 안 오는 거 몇 시간씩 기다려보세요. 지쳐서 아웃돼요 라고.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맞긴 해. 왜냐면은 근데 비건 씨가 한 말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안 좋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둘의 이 사랑이 굉장히 견고하면 어차피 이 사람의 이 들이댐이 아무런 타격이 없거든요. 없어 절대 없어. 근데 그러면 이 상대는 계속 문자 보내고 답장 막 7시간에 한 번 네 뭐 이렇게 밥 먹었어? 어 뭐 먹었어? 다음날 이제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이러면 네. 사실 그때 이제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포기해야겠다 거구나. 이런 생각이 들죠. 네. 그렇죠. 경험담인 것 같은데요. 이 나라 그러네. 폰을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. 폰을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. 내게 관심 없는 것도 아는데 진짜 미치겠네 이것만 넘김 될 것 같은 게 뭐 이런 가사들. 야, 이 나라 진짜 너무 잘 되더라 요즘에.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네. 진짜 그 상대는 이걸 모를 거야. 아 진짜? 자기 노래라는 걸. 왜냐면 더 말해줘. 아 이제 내가 연락하고 싶지도 않지. 아 그래.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. 곡을 쓰면서 싹 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. 되게 고마워. 왜냐면 막혀 있었는데 이런 영감을 줘서 아 내가 곡을 썼구나. 그럼 너무 고마운 거야. 그리고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 막. 맞아. 그런 거 있어. 이러면서. 맞아.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감정이 그리웠던 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. 오히려 그런 거 같지 않아? 약간 네거티브함이 사라지는 거 같지 않아? 아예 사라져. 곡을 쓰면서 아예 사라져. 그게 막 힘들었던 기억이 이제는 웃긴 게 그거라니까요. 이 노래 상대랑은 그렇게 연락도 안 했어. 한 2, 3일 연락했는데 막 짜증 나는 거야 진짜. 내가 바보 같고 막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막 갑자기 답장 막 호호호 막 하고 혼자 고심해가지고 답장 보냈는데 답장 안 오고 막 나는 이 타이밍 놓치기 싫어서 빨리 보내고 막 그러니까, 이랬는데 맞아.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그리고 답장이 갑자기 좀 잘 되면 괜히 막 좋은 말 하고 싶어서 막 괜히 길게 바보같이 썼다고 막 망하고 막 이러면서 이 노래를 쓰고 바로 칼 정리 나도 바로 녹음하러 가고 우와 하면서 근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.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그러면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 둘이 견고함을 알고 나는 진짜 뭣도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촥 내려놓게 되는. 왜냐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. 그치.